이번 에피소드는 스트링입니다. 스트링은 러스트에서 스트링은 상당히 좀 복잡한 주제예요. 그리고 중급 1년차에서 깊이 있게 다루길 수는 없습니다. 대략적으로만 살펴볼 거예요. 요 스트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런 방식이 있고 이런 방식이 있는데 두 가지가 달라요. 얘는 컴파일 시점에 데이터의 크기가 결정이 납니다. 그리고 얘는 런타임에 결정이 나요. 그래서 데이터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스트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스트링은 요 스트링 여부예요. 그리고 얘는 러스트에서 고안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상 요게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또 얘입니다. 러스트 프로그램에서.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공부했던 스트링은 요 스트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요렇게 hello there 해서 greeting을 변수를 initialization 하면은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요게 되잖아요. 여기 되고 그리고 얘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각각의 인덱스를 해서 글자 하나씩 하나씩 뽑아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러스트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자바스크립트가 러스트에 비해서 속도가 10배 이상 느린 이유가 바로 이런 데이터 타입을 쓰는 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러스트가 되게 속도가 빨라요. 실행 속도가 엄청 빠른 이유가 자바스크립트와는 다른 메커니즘을 쓰기 때문이에요. 그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대략적인 것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자바스크립트 같으면 이런 형식이 되겠죠.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트링, 자바스크립트에서 타입스크립트에서 혹은 파이썬에서 봤던 파이썬이나 뭐 루비나 뭐 루아나 이런 데서 썼던 그 스트링은 이런 거예요. 그런데 러스트에서는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타입이 되는데 이 데이터 타입은 기본적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컴파일할 때 이미 저장 공간이 결정이 됩니다. 어디다 저장할 것인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이 데이터 타입은 이런 타입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라이프타임이에요. 이게 보니까 아포스트로피가 있잖아요. 따라서 이게 라이프타임이 스테이틱 타입이에요. 스테이틱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프로그램이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메모리에서 지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런 스트링은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은 메모리 내에서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죠? 얘는 그렇지 않단 말이죠. 얘는 메모리에서 지워질 수도 있고 또 자구가 수정될 수도 있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럼 왜 이런 타입이 무엇인가 한데 얘는 STR 타입이에요. STR 타입은 메모리 공간 내에 정확하게 위치가 지정되고 그리고 크기가 컴파일하는 시점에 결정이 납니다. 그런데 왜 앞에 엔더를 붙이느냐 하면은 그것도 이유가 좀 있어요.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얘를 이렇게 줄을 바꿈을 할 수도 있어요. 줄 바꿈하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줄 바꿈에서 이런 백슬래시를 넣게 되면 줄 바꿈 효과를 없애게 돼요. 그래서 출력하면 이런 형식이 돼요. 그죠? 여기 나와 있네요. STR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머가 접근할 수는 없어요. 반드시 레퍼런스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냐니까 이런 식 이런 문자열 이걸 스트링은 스트링이죠. 얘를 담을 때 그 어디 메모리에 어떤 크기에 어떤 장소에서 지정할지는 컴퓨터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언사이즈드 타입이라고 보통 얘기했었죠. 그죠? 포인트 변수 같은 경우도 32비트 컴퓨터는 포인트의 크기가 32비트이고 64비트 컴퓨터는 64비트예요. 그래서 컴퓨터 특성에 따라서 저장 공간의 크기가 결정되니까 정확하게 프로그램상에서 이걸 접근할 수 있는 방식은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할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주소를 통해서 갈 수밖에 없죠. 주소 특정 공간의 주소를 레퍼런스에서 들어가고 그 주소의 저장 공간의 크기는 런타임 시점에 또 컴파일된 것이 특정 컴퓨터에서 실행되는 그 시점에 결정이 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지금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좀 복잡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급 2년차 정도 들어가서 요 메모리 구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할 겁니다. 어쨌거나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그냥 지금 정리를 하는 거는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스트링은 얘는 우리가 알고 있던 자바스크립트의 스트링과 같은 스트링입니다. JS의 스트링과 같은 개념이에요. 다른 말로 얘는 변할 수 있는 거죠. 뮤터블입니다. 뮤터블.
그리고 str은 얘는 immutable이에요. immutable이고 그리고 lifetime static 컴퓨터가 프로그램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메모리에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얘를 불러올 수 있는 방법은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반드시 end str 그러니까 참조 형식으로만 불러올 수가 있어요. 얘는 바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바로 접근할 수 있는데 얘는 end로만 접근이 가능해요. 왜냐니까 이 얘가 컴파일 타임에 결정되는데 저장 정확히 어떻게 메모리에 어떻게 저장될지는 컴퓨터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스택과 힙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급 1년차에서 스택과 힙을 깊이 있게 공부하기는 좀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인 특징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값만 대략 잡는 걸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unsized type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unsized type 얘는 unsized type이라는 거예요. unsized type이 무엇인지 우리가 공부를 좀 했었죠. 컴퓨터의 특성에 따라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결정되는 거. 그게 unsized라고 했었잖아요. 특히 포인트 변수를 저장할 때 unsized로 썼었죠. 그죠? 포인트 변수. 포인트 변수를 지정을 저장하는 포인트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초급 4년차 러스트 수업 시간에 좀 설명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 그럼 스트링을 얘는 str이에요. str을 앞으로 이제 이걸 str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얘 엔드부트가 있으면은 스트링 슬라이스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죠? 얘만 얘기할 때는 str 그리고 end까지 포함하면 string slice입니다. 얘로 그러니까 뭐 둘 다 뭐 비슷한 의미예요. 그래서 string slice로 얘기를 할게요. 그냥 간단하게 얘와 앞으로 얘와 str과 end str이 왜 다른지 아시겠죠? 얘는 메모리 공간을 바로 우리가 제어하는 거고 얘는 포인트, 레퍼런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다른데 그냥 통칭해서 스트링 슬라이스라고 표현하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스트링이라고 부를게요. 얘는 스트링 부르기를 그렇게 부르겠다는 거예요. 앞으로 부를 때 이 지금 스트링 슬라이스잖아요. 얘를 스트링으로 바꿔주는 방식은 요겁니다. to string 하면은 바뀌게 되죠. 요런 형식에서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요렇게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은 얘는 이제 앞으로 mutable하게 바뀌는 겁니다. immutable 한 것을 mutable하게 바꾸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뭐 출력은 되겠고 여기다 push 해서 뭔가를 추가할 수도 있고 혹은 메모리에서 삭제할 수도 있고 간단하게 얘는 immutable 얘는 mutable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 스트링은 calls into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calls는 또 이 상당히 고급 개념입니다. 이거는 또 중급 2년차에서 다룰 주제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바뀐다. 자동으로 타입이 변환될 수가 있다. 이 말을 이렇게 얘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지금 보시면은 toString에서 이번에는 얘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스트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코드를 적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내려올까요? 내려. 너무 내려왔나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슬라이스라는 펑션을 하나 만들어뒀어요. takes slice고 그리고 아규먼트는 스트링 슬라이스를 아규먼트로 받고 있죠. 그죠? 그리고 hello to string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들어지는 게 뭐가 만들어지나요? 스트링이 만들어져요. 그죠? 얘만 가지고 있으면 얘는 뭐예요? 얘는 str입니다. 그죠? str을 스트링으로 바꾼 거예요. 바꿔서 담겨 있죠. 그런 다음에 takes slice에다가 얘를 어떻게 했나요? 스트링을 아규먼트로 전달할 때 레퍼런스로 전달하고 있단 말이에요. 레퍼런스로 전달하면은 얘는 지금 어떻게 전달되느냐니까 end
st 스트링이 되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얘가 받고자 하는 것은 and str이잖아요. and string이 아니라 얘와 얘는 서로 달라요. 왜냐니까 얘는 heap에 지정됩니다. 얘는 is stored in heap. 예요. heap이 뭔지는 나중에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heap은 쉽게 말해 창고라고 생각하시면 창고. 창고이고. 그리고 얘는 str은 stack이라고 저장돼요. 죄송합니다. stack은 간단히 말하면은 내 책상. 책상 위. 책상 위에요. 그리고 손을 뻗치면 닿을 수 있는 곳이 스택이고 뛰어가서 뭔가 물건을 찾아와야 될 것은 창고입니다. 근데 스트링을 이렇게 해서 전달을 하면은 여기서 take slice가 해서 이것이 이렇게 바뀐다는데 바뀌어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collision이라고 표현합니다. 데이터 타입이 얘랑 얘는 달라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얘는 스택에 저장돼 있어요. 얘는 힙에 저장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전달할 때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바뀌어서 스택으로 위치가 옮겨가게 돼요. 이러한 메커니즘은 조금 고급스러운 거니까 여러분들이 스택과 힙에 대해서 나중에 공부를 좀 하고 그런 다음에 여기 들어와서 다시 한번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실 필요 없고 인덱스하는 방식. 네. 그걸 보시면은 스트링을 좀 다루기 힘든 이유를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보시면은 hello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을 s에 담았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str이에요. 스트링 슬라이스입니다. 스트링 슬라이스인데 이렇게 인덱스로 불러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h가 튀어나오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것도 예습 삼아 지금 이번 수업은 여러분들 중급 1년차에서 소화하기가 조금 힘든 주제들이에요. 그런데 예습 삼아서 반만 이해하고 반은 그냥 흘려들으십시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공부를 하면 되지 왜 지금 공부를 하느냐?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중급 1년차에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스트링에 관해서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매한 상황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는 마시고 감문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치코라고 해서 이런 단어 일본어를 지금 담고 있는 어떤 하나의 베리어블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출력을 하게 되면은 출력이 돼서 여기서 as byte라고 하면 바이트로 출력을 한단 말입니다. 직접 한번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println에서 이걸 또 그대로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character로 해서 또 출력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출력이 돼요. 바이트는 이렇게 출력되고 캐릭터는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그런데 영어랑 다른 것이 뭐냐니까 영어는 하나의 바이트가 하나의 캐릭터예요. 그죠? 그런데 일본어 같은 경우는 이 바이트의 숫자와 캐릭터의 숫자가 다르단 말이죠. 이제 여기서 이 러스트가 이 스트링을 다루는 아주 정교한 복잡한 별도의 메커니즘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이런 경우를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대충 뭉뚱그려서 처리를 합니다. 대신 속도는 엄청 느려요. 그런데 러스트는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유지하기 위해서 별도의 메커니즘을 고안을 해내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치코의 캐릭터들 중에서 첫 번째 거, 두 번째 게 되겠네. 0, 1 이렇게 해서 그 어떤 캐릭터를 불러와서 담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자바스크립트는 이렇게 하면 그냥 무난한 건데 러스트 입장에서는 굉장히 느리단 말이에요. 속도가 느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하치코 해서 슬라이싱 해서 슬라이싱 이거 스트링 슬라이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어떤 슬라이싱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트링 슬라이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해서 0부터 5번 그러니까 0, 1, 2, 3, 4 마지막 번호는 들어가지 않고 앞에 번호는 포함돼요. 그럼 0, 1, 2, 3, 4 여기만큼이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잘라낼 때 그러니까 스트링 슬라이스를 잘라낼 때는 이 베리어블 앞에 엔더 뒤에는 시작번호와 끝번호를 이렇게 스퀘어 브라켓으로 둘러싸는 이런 방식을 쓰면 돼요. 그런데 이게 영어가 아니라 일본어라고 한다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012 그러니까 01 두 개의 충견 요것만 잘라서 하치에 들어가느냐 하면 안 들어가진다는 거죠. L가 뜨는 거예요. 왜냐니까 요거는 바이트에 따라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바이트가 뜬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요게 바이트입니다. 그래서 01234 이렇게 하면은 다섯 개의 바이트, 영어로는 다섯 개의 캐릭터가 딱 돼요. 그런데 일본어나 한국어나 뭐 인도네시아어나 프랑스는 1바이트가 맞구나. 이런 나라들, 태국어나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바이트와 문자가 서로 매칭이 안 됩니다. 매칭이 안 되니까 이런 슬라이스를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대략적으로나마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다음 에피소드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에피소드는 스트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상당히 복잡한 주제이고 여러분들이 이걸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중급 3년차 정도 들어가야지 완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니까 힙과 스택과 메모리와 포인트, 레퍼런스에 대한 모든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중급 1년차니까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의 3분의 1만 이해를 하셔도 충분합니다.